손님들한테 내가 자신 있게 권유할 수 있는 그거라서 제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두 달 전에 막창도도 사동점을 운영하게 된 전은미입니다. 네, 여기는 경산 사동인데요. 아파트 단지도 있고 앞에 이제 상가들도 많이 있는데 오픈한 지는 한 두 달 조금 넘었어요. 시간대는 거의 6시에서 지금 9시 정도, 그때가 이제 많이 이제 가족 단위도 많이 오시고 그때가 제일 바쁜 시간이에요. 네, 6시부터 8, 9시까지가 제일 손님이 많이 몰리는 시간이고요.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 오전, 그러니까 한 3시쯤에도 제가 오픈을 해보니 그때도 좀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창도둑은 젊은 층이 또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연인들도 많이 오고 젊은 친구들끼리 좀 많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12년, 13년 정도 물류회사에 일을 했어요. 또 장사는 이제 이런 식당 종류 고기 장사는 지금 처음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음식 장사는 맛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먹어봤을 때 메뉴 하나하나가 다 맛이 쏘수며 모며 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냥 생각도 안 하고 하게 됐어요. 식당 일을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이제 어수선하고 겁을 많이 내는데 직원분들이 자기 가게 일을 하는 것처럼 오셔서 많이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오픈하고 나서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많이 힘을 주셨어요. 고깃집 하면 사람들이 여자는 못한다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저도 솔직히 좀 많이 겁내했었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고 힘든 것도 없고 여자 혼자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으니 여자분들도 한번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일이 많이 안 힘들어요.